네. 저는 이 세 가지 동작 중에 다 잘 됩니다. 한 가지만 안 됩니다. 사자 얼굴이? 아니요. 제 첫 번째 하는 것이 눈 크게 눈, 눈 크게 뜨는데 눈이 작아서 그런 거지 눈이 크게 잘 안 뜨지네요. 자,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. 우리 시니어분들도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. 여러분들도 좀 안 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저 자연스럽게 잘 될 겁니다. 뭐 저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?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 좀 도와주시죠. 네. 네, 먼저 일단은 주먹에 힘 빼시고요. 세 개부터 처음에는 그냥 눈을 크게 뜨셔서 정면을 볼게요. 이마나 눈썹에 최대한 주름이 안 지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약간 잘 안 돼. 네, 눈 크게 떠서 전병을 보셨다가 이제 눈의 긴장을 푸시고요. 입술을 입꼬리를 내 귀 쪽으로 끌어올려서 온화한 미소. 온화한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네. 아름답게 미소를 짓고 계신데 한 30초 정도를 유지하시면 돼요. 이때 또 편안하게 호흡을 하시면서. 잘 되세요? 아, 사자 얼굴을 이렇게 했을 때 주먹을 꽉 쥐고 사자 얼굴을 했을 때요. 어깨에 힘이 뻐근하게 들어가는데 네. 이거 어깨에 힘이 뻐근하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가요? 이제 가능하면 어깨가 올라가게 되는 건 좋지 않고요. 평상시에 네. 그만큼 어깨에 긴장이 많으신 분일수록 네. 어깨를 올리시게 될 거예요. 아마 의식적으로 어깨에 긴장을 풀어놓고요. 이제 얼굴 근육만 찌푸린다고 생각해보세요. 네. 어깨에 좀 당분간 좀 힘이 들어가실 것 같은데 네. 어깨에 좀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놓고 얼굴 근육만 완전히 내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얼굴 잘 안 되시면요. 주먹 꽉 안 쥐셔도 되니까 그냥 얼굴만. 그렇죠. 찌푸리시면 돼요. 네. 반대로 혀를 내미시면 길게 네, 좋아요. 네, 얼굴 근육, 혀가 길어질수록 얼굴의 모든 근육이 스트레칭 될 수 있습니다. 네, 혀 내미시면서 길게, 네, 아주 잘하셨어요. 한번 해보실까요? 눈을, 네, 눈을 크게 뜨셔서 전방을 바라보시는데 가능하면 이마, 눈썹에 주름이 안 지도록. 처음엔 좀 어색하신데요. 좀 익숙해지시면서 되실 거고요. 네, 눈의 긴장을 푸셔서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려서 내 온화한 미소,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미소, 이때 시선도 전방을 바라보시면 되고요. 유지하셨으면 이제 내 얼굴 근육을 최대한 찌푸러뜨려서 그렇죠. 아주 좋아요. 코 쪽으로 모든 근육을 모은다고 생각하셨다가 반대로 쫙 펴볼게요. 혀를 네, 내미시면서 네, 눈동자도 크게 아주 좋으세요. 아, 이동 지금 네. 이마에 주름 안 갔어요? 네, 이마에 약간 주름 가셨는데 갔어요? 네, 괜찮아요. 이 정도는 괜찮으세요. 이 동작은요, 혀를 길게 내뿜으면 재밌게 할수록 효과적입니다. 더 웃기게 하실수록. 네. 감사합니다. 잘하시네요. 잘하시네요. 자, 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뺏는다란 말이 있는데요. 자, 웃는 인상 이 만드는데 뭐 생활에 뭐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사실 뭐 저는 잘 웃습니다만은. 네, 네. 그렇죠. 평상시에 이제 보면요, 무표정이신 얼굴에 표정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네. 많더라고요. 네, 평상시 항상 웃는 얼굴로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. 이제 네. 웃는 얼굴을 위해서는 항상 척추를 또 곱게 세우시거나 인상 쓰는 습관이 아닌 평소에 어디서나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동작은요,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나 하실 수 있잖아요. 네, 천천히 규칙적으로 따라해 보시면 아주 네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얼굴에 탄력을 주는 운동인데 오늘은 이게 전체적입니다. 눈가, 또 입가, 그리고 또 완전히 이렇게 좀 얼굴을 구부려서 쭉 상대적으로 좀 쫙 펼 수 네. 있는 방법,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상대방에게 나의 우스운 표정을 좀 보여주십시오. 그게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자,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배워보십시오.
네, 어깨나 이 다리가 뭉쳤을 때는요,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스를 바른다든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데, 이 얼굴 근육이 뭉쳤을 때,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신경 안 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. 자, 오늘 배운 동작 열심히 하십시오.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바뀝니다. 자, 내일은요, 축 늘어진 이중턱 그리고 볼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루 30분 운동 몸도 딘딘.